캘리포니아 주에서 일곱 번째, 연방에서 다섯 번째 치러지고 있는 미주 한인의 날 행사. 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된 1월 13일에 대한 재해석 작업. 주인공인 미주 한인들에겐 결국 큰 선물이 주어졌지만 정작 몇몇 단체와 주요 인사들의 잔치로 전락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목소리가 큽니다. 올해 처음으로 치러진 타종식 행사. 우정의 종각 행사장 곳곳에 빈자리가 유독 커 보입니다. 성대의 총영사 관저에서 치러진 기념 만찬. 단체장들과 주요 인사들의 모습만 가득합니다. 미주 한인의 날에 대한 홍보 활동이 부족해 많은 한인들의 행사 참여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한인 구성원들은 과연 미주 한인의 날에 대해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을까요? 매거진에서 본 것 같은데요. 잘 그거에 대해 자세한 거는 모르고요. 미국 온 지 아직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네. 네, 그래서 저는 잘 모르는데 역사는 모르고요. 그냥 지금 사람들이 이민 오는 것 자체가 되게 줄어들었던 것만 알아요. 따라서 대다수 한인들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통 분모의 행사가 있어야 한인들의 참여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목소리를 모읍니다. 근데 저기 한인들이 그런 걸 좀 잘 알아가지고 좀 축제 다 참석하고 이러면 좋겠어요. 정확히 어떤 행사인지 모르지만 뭐 한국 축제날과처럼 한다면은 뭐 모든 한인들이 다 즐길 수 있겠죠. 코리안 아메리칸 데이. 말 그대로 한인 이민자들이 한데 모여 함께 호흡하고 뜻을 기리는 축제의 날로 승화시켜야 2세, 3세, 4세로 이어지는 미주 한인 후손들에게 떳떳한 선조가 될 수 있습니다. LA18 프라임 뉴스 박상균입니다.